첫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약상자에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먼저 버려야 될 거를 제가 꺼내도록 할게요. 바로 짜잔. 어? 빨대요? 네. 이 빨대가 우리 의외로 우리 피부의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거예요. 어?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무심코 그냥 빨대로 쪽쪽쪽쪽 빨아서 먹잖아요. 네. 이게 입 주변의 근육을 힘을 주게 해요. 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입 위에 세로주름 있죠. 아... 그런 세로주름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빨대고 그뿐만 아니라 힘을 주니까 팔자주름도 깊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힘을 주게 되면 턱 쪽에 호두주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두주름이 심해지고 가운데 근육을 강화시켜야지 이 여기 찡그리는 근육하고 여기를 강화시키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데 이 아래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바로 빨대입니다. 그래서 빨대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고 그냥 마시는 게 훨씬 더 주름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화장하면 립스틱 때문에라도 꼭 빨대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김세아 씨. 맞아요. 여기 이렇게 세로 주름하고 여기 턱에도 이렇게 주름이 진다는 네, 말씀이죠? 호두 주름, 팔자 주름 이런 거에 원인이 되니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어떻게요? 이 위쪽 근육을 당기면서 빨대를 보여주세요. 물이 뒤에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신경을 써서 빠르라는 거죠. 올리면 김세아 씨. 네. 여기 근육을 쓰라는 말씀. 입꼬리를 그렇죠? 올려서 뒤에 물이 있습니다. 입꼬리 올리면 박영기 아나운서. 한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네, 다시 한 번요. 집에서 먹어야 되겠네요. 너무 재수없어 보이기도 하고.